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코츠베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괜찮은데 일정 때문에 빛을 못 보게 되는 안타까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서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시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슈퍼 커패시터 전문 기업이었는데 주로 전자기기에 삽입이 돼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메모리를 유지해주는 백업 전원 용도로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적인 카본을 원재료로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소형, 초소형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 초반에는 삼성전기의 MLCC 유통에 집중을 했었는데 슈퍼 커패시터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순이익을 계속해서 시현하고 있는 앞서 본 회사들에 비해서는 실적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칩셀 카본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칩셀 리튬계 소형 2차전지 쪽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었죠. 건전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무엇보다 코칩은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25% 정도로 낮은 편이고, 또 공모가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약 305억 원이라는 규모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4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가벼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피어 그룹 대비해서 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꽤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뭐 실적, 유통 물량, 규모, 공모가, 모두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독 일정이었다고 하면 엄청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껴있는 데다가 또 코치벨 환불금은 HD 현대마린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아마도 좀 소외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수요 예측 결과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경쟁률은 988.32 대 1. 220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참여 건수가요, 2024년 공모주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공모 규모의 KNR 시스템, 포스뱅크와 비교해서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 둘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또한 매우 높았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역시나 참여한 기관들은요, 거의 전부 다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써냈고요. 특히나 18,000원 이상의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8.01% 굉장히 높았습니다. 19,000원 초과도 조금 있기는 했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8.6% 초과한 18,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올렸어요. 근데 그나마 코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꽤 높다고 봤기 때문에 30% 정도의 초과 가능성은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1.60%, 수량 기준 13.19%를 기록합니다. 뭐 6개월 비중이 가장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 3개월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았어요. 그래도 확약을 보시면 최근에 민테크, 뭐 D&D 파마텍, JM&S, IMBDX 이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는 코칩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죠. 사람 보는 눈은.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7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531억 원 정도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고요.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상장은 5월 7일 예정이고요. SK증권 제12호 스펙하고 동시 상장 일정이기는 해요. 근데 둘다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뭐둘다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18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딱 2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다 소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5.63%에 해당하는 217만 9270주가 상장 즉시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92억 원. 여전히 꽤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8.23%로 높진 않습니다. 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천호동 교회. 참 교회가 주주인 거 처음 보는데 1.1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7.05%를 차지합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500원 또는 1,565원 정도로 뭐 공모가 18,000원에 비해서는 정말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매우 크겠으나 비중이 높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으로 52주 최저가가 15,500원이고 보통 2만 원 위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자, 그 밖에 미전환 전환 사채가 있는데요. 전환 가격은 15,000원으로 공모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고요. 전환 주식 수는 26만 6,666주, 상장 주식 총수의 3.14%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1개월 동안은 보호 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매도 물량으로 풀리진 않겠습니다. 보통 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겠고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28만 5,730주가 존재하는데요.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의무 보유 예정이라서 이 또한 바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공모가는 상단을 거의 29%나 초과했고, 그리고 확약 비율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최근 종목들에 비교하면. 그리고 유통물량 조건이 좋았어요. 25.63%로 20%대니까 낮은 편에 속하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8.23%로 10% 미만이고요. 다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약 392억 원이라는 거, 아직도 300억 원대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했던 유통시총 300억 원대의 종목들을 보시면 IMPDX, 이닉스, Y바이오로직스, AS텍 정도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이 고가 기준 200% 이상을 달성을 해줬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코칩은 단독 상장이었다고 하면 200% 그 이상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게다가 비나텍, 사마전기, LS머티리얼즈 요 비교 기업들과 PER, 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코칩은 공모가가 상단을 29%나 초과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기준의 PER은 31.89배 정도로 비나텍과 LS 머트리얼즈에 비하면 매우 매우 낮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슈퍼컴퓨터 관련된 회사들이 시장에서 매우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소형 쪽은 비나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칩의 공모가는 여전히 부담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장외에서 최근 체결된 내역을 보시면요. 44,500원, 뭐 45,000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4,500원 기준 공모가보다 147%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상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한 150%에서 200%까지도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시 상장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것과 붙었기 때문에 스펙이니까 60억 원짜리.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다 계산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투에 37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50% 기본 등급이라면 6,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등급은 한도가 낮아요, 한 투는. 자, 100% 우대 등급이면 1억 800만 원까지, 200%면 2억 1,6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18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건수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한투에서 진행이 됐던 게 D&D 파마텍과 사면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사면에는 거의 49만 건 가까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코칩은 꽤 매력적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9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38주 정도가 되겠네요. 낮은 확률에 추첨 한 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아무래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다들 우선순위를 둘 거라서 코칩은 비례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6조 원 정도를 잡았고,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13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2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5462입은 2일차에 좀 정확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1일차 마감 데이터 보고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코칩과 L7의 현대 마린 솔루션, 어디에 비례 자금을 집중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L7대 현대마린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90% 이상이 10만 원을 써냈다고 하니까요. 우선 10만 원을 확정 공모가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봤어요. 자, 코칩의 50% 등급 한도인 5,4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칩은 6,000주 청약 가능하고요. H대 현대마린은 1,000주 가능해요. 이때 코칩의 비례 경쟁률은 2133대 1 정도를 예상을 하고 HD 현대마린은 683대 1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38조 원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코칩은 균등 0주, 비례 3주. HD 현대마린도 균등에서 탈락한다면 균등 0주, 비례 1주. 요렇게 됐을 때 얼핏 그냥 보면 기대 수익이 코칩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좀 비슷하거나. 근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코칩은 균등 확률이 30%대로 매우 낮지만 HD 현대마린은 균등 확률이 7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등 한 주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비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균등은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 금액으로 청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비례뿐 아니라 균등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등까지 포함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HD 현대마린은 주당 단가가 워낙에 높아서 균등 한 주를 받게 된다면 기대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균등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칩의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HD 현대마린의 균등 배정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균등 한 주를 챙기게 된다면 기대 수익이 완전히 커져버리니까, HD 현대마린을 포기하고 코칩으로 비중을 더 가져가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청약을 좀 고민하면서 비교를 해본 표인데요. 제가 D&D 파마텍과 유안타 스펙의 환불금으로 코칩의 24,000주 정도를 청약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같은 금액을 LCD 현대마린에 더했을 때 기대 수익이 더 클지, 코칩의 기대 수익이 더 클지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표입니다. 보시면 코칩은 균등 빵주, 비례 6주, 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150% 기대 수익률을 잡으면 수익은 16만 2천 원이 됩니다. 반면에 이 1억 원을 HD 현대마린에 투입을 하게 된다면 비례 3주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배정 금액만 벌써 3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60%만 올라주면 코칩의 150% 수익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HD 현대마린에 비례 자금을 더 투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칩의 청약 2일차 경쟁률을 좀 보시면서 예상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면 그냥 HD 현대마린의 비중을 더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나 경쟁률이 매우 낮다면, 생각보다 훨씬 낮다면 D&D 파마텍과 유안타 16호 스펙의 환불금 중 일부는 좀 코칩 비례에 참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코칩 2일차에 보면서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해야겠네요. 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쵸?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 33호 스펙의 상장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